하리수가 중국에서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. 하리수는 최근 광둥의 한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오는 25일부터 앨범 폭시레이디를 발매할 계획입니다. 지난해 한국에서 발표됐던 이 앨범은 올해 초 대만에서 중국어로 번안돼 판매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. 하리수 측은 앨범을 구입하는 팬들에게는 사진집과 여우털로 만든 휴대폰 줄을 증정하고 앨범 홍보를 위해 앨범 출시 전에 사인회와 팬미팅 등의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.